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라차차하세용. 본론으로 바로 갑니다. 으차? 정청래 의원은 상임위에 불만을 가진 국힘 의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격감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관례가 법보다 우선일 수 있겠습니까? 법대로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과 합의 없이 하면서 거부권을 합의 없이 왜 처리합니까? 대통령 선거도 할 필요 없어요. 순번대로 여당 한 번 야당 한 번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본인들은 합의 없이 그냥 마구 국회 거부권 행사하고 석유시 주도 합의에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힘 의원들 시무룩하게 땅?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은 줄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7개를 드릴 테니 가져가시라. 지금 전체 일정 보이콧 얘기 나오는데 언제까지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져가서 일을 하겠다. 그것도 이번 주 내로라며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협상이나 양보할 생각도 없었고 협상을 위해서 시간을 더 늦출 생각도 없었다. 관례를 다 무시한 채 민주당에서는 그것 저것 다 무시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법안의 일방적인 통과, 입법 폭주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최소한 법사위만은 필요하다. 다른 건 양보하더라도 법사위 위원장만큼은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7개 상임위도 뭐 하루 이틀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라는 행태인데 밥상 차려놓고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좀 남겨놓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내가 다 먹을게라고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에 막막하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1대 국회 때처럼 재협상에서 다시 배분하는 이런 상황으로 연출이 되지 않겠어요? 라고 진행자가 묻자 민주당은 그럴 의사도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선출과 이재명 방탄이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는 최상병 특검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특검이고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기울어진 언론 진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세 가지 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목표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안건 조정에 한 달 두 달 6개월이 걸리는데 민주당은 지금 그것조차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도 곧 공범으로 기소한다는 걸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이슈 돌리기다? 라는 질문에는 민생을 위해서라면 운영위원장도 법사위원장까지도 고집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1일 조국혁신당 100일 기자회견에서 조국 대표는 이번 상임위 선출 과정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과 후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잡아 당긴다거나 밀거나 밀치거나 이런 일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례가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정권이 되든 오히려 분쟁을 줄이는 사건이라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서 국회 열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점에서 전 동의하는 겁니다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항상 정상을 강조하는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는 이번 일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독단적으로 일반 독주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 또 여당도 너무 무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거의 밀어붙이듯이 막 밀어붙이니까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에 선출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국힘만 모른다. 끝!